안녕하세요. 역사돋보기입니다. 명나라의 역사 7부입니다. 명나라에는 총 16명의 황제들이 있었는데 이 중 유능한 황제들은 별로 안 되고 거의 대부분이 무능한 군주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답이 없는 암군들이 4명이 있었는데 이 네 황제들을 명나라의 4대 암군이라고 부릅니다. 10대 황제 무종 정덕제에 이은 두 번째 명나라 4대 암군이 바로 세종 가정제입니다. 세종 가정제는 무능하여 명나라 내치를 망쳤을 뿐 아니라 외적의 침입이 극에 달했을 때인데요. 6부에서 말씀드린 북로 남해의 화가 정점을 찍었을 때가 가정제 치세이기도 했습니다. 북로 남해의 화 중 북로는 몽골족을 가리킵니다. 몽골 초원으로 쫓겨난 몽골은 미약하게나마 징기스칸의 후예들인 보르지게트 출신들이 대칸을 이어갔지만 사실상 오이라트가 몽골족에서 새로운 강대 부족으로 성장하다가 오이라트의 에센타이시가 토목보에 변 이후 보르지게트 부족들을 학살하고 대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에센타이시가 부하에게 피살당하고 다시 보르지게트 출신의 바얀 뭉케가 복귀했지만 보르지게트와 오이라트의 대칸 분쟁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바얀 뭉케도 오이라트 출신의 이스마일 타이시에게 살해당하면서 그의 아들인 바투 뭉케가 다시금 몽골족을 통합하고 1480년 다얀칸으로 즉위했습니다. 다얀칸은 통일한 몽골 초원을 조직적으로 다스리고자 좌익 3개, 우익 3개, 총 6개의 만호로 나누고 각 만호장을 자신의 아들들로 임명해 다스렸습니다. 문제는 그 아들들이 각자의 세력권을 갖고 독재적인 부족들로 나뉘는데 그중 가장 강력했던 세력이 다얀칸의 손자 알탄칸이 다스리던 우익 세 만호 중 하나였던 오르도스 세력이었습니다. 오르도스 지방의 세력자였던 알탄칸은 몇 번이고 명나라를 침공하며 약탈하였는데 그중 가장 컸던 침공이 1550년에 경술의 변이었습니다. 알탄칸의 몽골군은 10만 대군으로 명나라 깊숙이 남하하더니 수도 베이징을 포위하였습니다. 수도방의 선언관 업무를 맡은 평로대장군 구라는 정작 전쟁을 명분으로 백성들에게 물자를 약탈하면서 제대로 싸우질 않았고 그 덕에 알탄칸은 베이징 근교에서 각종 약탈과 노략질을 자행했습니다. 결국 알탄칸과 가정제는 매년 명나라가 막대한 양의 세패를 몽골에 보내준다는 조건으로 강화를 맺고 알탄칸은 몽골로 철수하였습니다. 알탄칸은 돌아온 뒤 명나라와 우호적인 관계를 이어가다가 1571년 공식적으로 명나라와 평화 화친 조약을 체결합니다. 명조와의 평화 협정에 따라 명나라는 각종 기술자들을 알탄칸에게 보내주기도 하였는데 이 기술자들이 오늘날 내몽골의 중심지인 호우부트, 이른바 귀화성이란 도시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게 알탄칸은 몽골 전체의 대칸은 아니었습니다. 몽골 전체의 대칸은 따로 있고 알탄칸은 그저 6개의 만호 중 하나였는데 그저 그 세력이 워낙에 커서 알탄칸의 권력이 대칸보다 더 강했을 뿐이었습니다. 힘은 강력하지만 정통성은 알탄칸에게 없으니 알탄칸은 정통성에 목말라 있었는데 그래서 알탄칸이 포섭한 게 티베트였습니다. 몽골은 쿠빌라이칸의 원나라 이래 티베트 불교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티베트 불교가 몽골인들의 종교였습니다. 몽골족이 수용한 티베트 불교가 겔룩파라는 종파였는데 1578년 알탄칸이 겔룩파의 수장 소남 갸초를 몽골로 초청합니다. 두 사람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알탄칸은 아예 티베트 불교의 겔룩파를 국교로 선포하고 알탄칸은 소남 갸초에게 달라이라마라는 칭호를 부여해 주었습니다. 이게 바로 달라이라마의 시작입니다. 소남 갸초는 스스로를 3대 달라이라마로 자칭하고 자신의 스승들을 1대 2대 달라이라마로 모셨죠. 그리고 소남 갸초도 알탄칸에게 몽골의 통치자이자 티베트 불교의 수도자로서 신성성을 부여하면서 알탄칸은 종교적 지지를 받아냅니다. 하지만 알탄칸 사후 그의 세력은 알탄칸 때만큼의 위상을 누리진 못하고 몽골은 다시 여러 만호들이 세력 경쟁을 벌이며 약화됩니다. 다음은 북로 남해의 화 중 남왜입니다. 이맘때쯤이 바로 그 악명높은 왜구들이 기승을 부릴 때였죠. 왜구는 전기왜구와 후기왜구로 구분합니다. 전기왜구는 명나라 초기의 왜구인데요. 당시 일본은 남북조로 분열이 되어 있어서 자국민들 통제가 어려웠던 시기고요. 혼란의 틈을 타 왜구라 불리는 일본 해적들이 명나라의 동남해안과 고려조선을 침공해 약탈을 일삼았습니다. 일대왕제 홍무제 주원장은 왜구들의 잦은 약탈로 인해 해안을 봉쇄시키며 강력한 해금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러다가 일본의 남조 북조가 무르마치 막불로 통일이 되고 당시 명나라 3대 황제였던 영락제는 머리를 써서 일본의 막부 정권이 알아서 왜구를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합니다. 바로 무르마치 막부에게 대명나라 무역 독점권을 주는 것이었는데요. 무르마치 막부가 대명 무역을 독점을 하는데 왜구들이 명나라 가서 불법적인 약탈을 하면은 이게 무르마치 막부에게도 피해를 주겠죠. 무르마치 막부는 명나라와 국교를 트고 명나라는 무르마치 막부와의 무역만을 공식 무역으로 인정하며 그 증표로 감합이라는 표차를 발행했습니다. 당연히 무르마치 막부만의 감합을 소유할 수 있었고 오로지 감합이란 증표로 무역이 가능했던 이 무르마치 막부 시대의 무역의 형태를 감합무역이라고 부른답니다. 1404년 감합무역이 시작한 이래 일본에서는 명나라로 견명선이라는 무역선이 활동을 시작했죠. 이렇게 전기왜구가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사실 전기왜구는 명나라보다는 고려의 피해가 더 컸답니다. 왜구로 인한 명나라의 지옥은
후기 왜구 때부터입니다. 그래도 100년 정도 가마무역으로 명나라 일본 무역이 안정화되어 가는 듯 했으나 내부적으로 많은 패든들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무르마치 막부는 대명무역을 후쿠오카의 하카다 상인과 나가사키의 사카이 상인에게만 전적으로 맡기고 있었습니다. 두 상인 집단에게만 제한된 무역에 대해서 타지역 일본 상인들의 불만이 강했습니다. 그리고 하카다 상인과 사카이 상인들끼리도 이 무역 주도권을 두고 치열하게 경쟁했고요. 원래 명나라 조정은 두 상인 집단에게 돌아가면서 교역을 했으나 1523년 두 상인이 한꺼번에 명나라에 정착하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사카이 상인이 명나라 조정에 뇌물을 바치면서 로비를 했고 이에 명나라는 사카이 상인과만 무역을 했는데 이에 불만을 품은 하카다 상인이 영파에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 사건이 영파의 난입니다. 반란 규모 자체는 그렇게까지 크진 않아서 어렵지 않게 진압되기는 했으나 명나라 조정에서는 단단히 화가 나 일시적으로 가마무역을 중단하더니 다시 재개하기는 했으나 이전보다 훨씬 축소시켜서 운영하였습니다. 가뜩이나 이전에도 나가사키와 후쿠오카에서만 이루어지던 제한된 무역에 불만이 많았는데 이것보다 더 규모가 축소가 되니까 다시 해적들이 기승을 부립니다. 왜구가 부활한 것인데요. 이게 바로 후기 왜구의 시작입니다. 이때의 왜구를 단순히 무역선 털어먹는 도적 집단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들은 양국의 공식적인 승인을 허가받지 않은 불법적으로 무역을 하는 무장단체인 겁니다. 때로는 약탈하고 때로는 무역을 하면서 막대한 수익을 벌이는 기업화된 해적 집단들인 거죠. 그렇지만 무역이라는 게 쌍방향이잖아요. 명나라가 해금 정책을 펼치고 가마무역을 축소하면은 그만큼 중국 동남해안에서도 무역에 종사하던 상인들의 기회도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이들도 명나라 정부의 인가를 받지 않은 채 불법 무장단체가 되어 일본의 외부도가 결탁하여 암시장을 형성하고 밀무역을 하는 겁니다.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았기에 그들은 군대를 소유할 수밖에 없었고 관군의 단속에 걸려서 몰리다 보면 약탈을 하고 이런 식으로 반복됐죠. 그러니까 후기 외구는 일본인만 있는 게 아니라 명나라인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후기 외구의 80%가 중국인이었고 동남아시아 출신의 민족 구성률도 다양했다고 하죠. 후기 외구들이 기승을 부릴 때 이 바다를 제패했던 가장 큰 세력의 해적단을 보유하고 있던 해적왕이 있었습니다. 바로 왕직이었는데요. 왕직은 명나라 안휘성에서 태어난 명나라 사람으로 처음에는 소금 장사를 했었습니다. 일본에 넘어가 대상인으로 성장, 상당 겸 해적단을 창설하고는 명나라, 일본, 마카오, 동남아 일대 해역의 주도권을 모두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마카오에 어느 나라가 진출해 있었느냐? 바로 유럽의 포르투갈이었습니다. 왕직은 포르투갈의 유럽 선장과도 교역을 했고 그 과정에서 포르투갈로부터 받은 화승총을 실은 왕직의 배가 일본에 표류하면서 조총이 전래된 거랍니다. 명나라 가정제와 조정은 왕직의 해적단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해금 정책을 더 강화했는데 그럴수록 왕직에 가담하는 세력이 더 많아지고 왕직의 해적 규모도 더 커집니다. 왕직의 본거지는 일본 서남부 끝자락 고토 열도라는 섬이었습니다. 본거지가 일본이다 보니까 명나라가 왕직을 잡기도 곤란했고 일본 입장에서도 왕직을 통해 엄청난 부와 물자가 일본으로 유입이 되니 굳이 왕직을 어떻게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1555년 조선에서 일어난 을묘외변도 왕직 해적단들의 소행이었고요. 명나라 조정은 왕직을 잡으려고 고민하다가 호종원의 자원에 따라 호종원을 절강성의 책임자로 임명하고 파견합니다. 그동안 왕직을 잡으려다가 실패한 명나라 관리들이 부지기수였기에 호종원은 무조건 강경하게 나간다고 해서 왕직을 잡을 수 없다고 봤습니다. 호종원은 우선 명나라 동남해안에 있는 왕직의 산하해적단 두목들을 이간질합니다. 누구에게는 무역을 좀 허용해주고 누구에게는 탄압하고 이런 식으로 명나라에 남아있는 왕직 산하해적단들을 전부 포섭하거나 토벌했습니다. 그리고 왕직의 가족들을 찾아내어 인질로 잡았는데 호종원은 일본에 사람과 정보를 보내서 왕직의 가족들이 전부 안전하게 잘 있으며 호종원은 왕직과 교섭하여 왕직에게 합법적인 무역의 기회를 열어주겠다는 의사를 보냅니다. 철석같이 믿은 왕직은 바로 명나라를 방문하였는데 1558년 호종원은 왕직을 체포한 후 명나라 조정의 승인을 받고 왕직을 처형했습니다. 그런데 호종원이 실제로 왕직을 살려주고 싶어 했으나 명나라 조정의 압박으로 어쩔 수 없이 왕직을 처형시켰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여하튼 호종원은 왕직 제거의 공을 인정받아 중앙정부의 높은 관직이 제수됐지만 정치 싸움에 실패해 탄핵됩니다. 왕직은 처형 직전 이렇게 말을 했다는데요. 저는 국가를 위하여 도적을 쫓아냈지 도적이 아닙니다. 왕직이 말 뜻은 자기가 동아시아 바다를 장악했기에 그나마 외구의 침략을 억제하고 최소화할 수 있었다는 말인데요. 인정하기 싫지만 맞는 말이었습니다. 느와르 영화를 보면은 최대 보스가 갑작스레 죽으면은 왜 그 밑에 여러 세력들이 내전을 벌이면서 대혼란이 찾아오죠? 여기도 똑같습니다. 해적왕, 왕직이 죽으면서 왜구들은 통제가 되지 않은 채 명나라를 침략해왔고 명나라에는 대혼란이 찾아옵니다. 그럼 역사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